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박수격을 보겠습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박수격은 남자 무당 격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한자 혁신에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무당무 1급 3500자 안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면 여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무당은 귀신을 섬겨서 기룡을 점치고 구타는 직업인이죠. 주로 여자로 무당을 가리킵니다. 무당과 박수는 한글입니다. 한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표현하려고 하면 무당, 무당무자에 집당자를 쓰면 됩니다. 박수도 넓을 박자에 샘수를 쓰면 되죠. 한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당, 여자 무당 무라고 합니다. 581번인데 영어 대문자 I가 보입니다. I를 줄여서 저는 애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쌍시옷, at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쓸 때는 영어 대문자 T, 한글 스를 쓰면 됩니다. 티스. 그러면 정확한 필순이 됩니다. 무당이 무당예를 보면서 중간에 추임새를 넣듯이 at 한다고 생각하면 기억되겠습니다. at 하는 무당. 무당은 엣엣 하고 있네요. 581번. 535번. 비웃자. 비웃자는 권투 이렇게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링 위에서 글러브를 끼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땀이 비 오듯이 흐르죠. 그래서 비우라고 기억한 적이 있죠. 그리고 입구. 하나면 입구. 두 개면 부르짖을 혼. 세 개면 이와 같이 시끄러울 령. 네 개면 무딥집이죠. 무슨 많은 관형사입니다. 한 개는 구, 두 개는 훤, 세 개는 령, 네 개는 즙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무당, 비, 그리고 입구 세 개인 시끄러울 령을 품으로도 보고 방으로도 봅니다. 그러면 비품에, 비품무당 또는 빗방울에, 빗방울무당. 빗방울을 자세히 보면 가끔 실령이 들어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535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빗방울 무당 실령령. 582번 속일무. 속일무에는 말스먼과 그리고 무당 언무당이 되겠습니다. 말스먼은 한글 모음 오, 한자 이, 입구는 가나다라 마, 오이마를 말스먼이니까 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언변가, 말잘하는 무당. 말잘하니까 속일 수도 있죠. 언무당이 속여요. 속일무. 오늘은 583번 박수격입니다. 박수격, 무당. 무당을 본다. 아끼면서 본다. 남잔지 여잔지 보니까 박수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견 박수. 이때 박수는 일반적으로 박수. 이 박자를 씁니다. 수. 기쁨, 찬성, 환영한다는 두 손뼉을 마주칠 때그 박수와 다릅니다.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수격이 있는 말들, 그리고 판수란 말도 있습니다. 먼저 위에 무당을 다시 보겠습니다. 귀신을 섬겨 기룡을 점치고 구타는 직업. 주로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여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에는 무, 무녀, 무당이 있습니다.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말에는 박수, 박수무당, 무격, 남무, 판수가 있습니다. 판수는 일반적으로 남자 무당을 가리키죠. 점치는 일이 직업인 맹인입니다. 남자 무당. 여자 판수를 가리킬 때는 여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판수도 있습니다. 어린 맹인 무당이죠. 아동 판수에 관계되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동판수, 육갑 외우듯.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죠. 아동판수, 육갑 외듯. 그러면 박수격, 무격세에서 격이 됩니다. 무격세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국가에서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박수격을 보겠습니다. 위 한자에서 볼견, 붙습니다. 총 14액입니다.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무당. 정확하게 쓸 때는
티스를 쓰면 됩니다. 영어 대문자 T, 한글 스. 한자 역신 기억 방법은 영어 대문자 I, I를 줄여서 에, 그리고 쌍시옷, at 또는 무당, 볼견은 견 또는 본다, 무당을 본다 또는 앳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앳견 박수, 악기는 무당을 보는 앳견 박수, 무당을 보니 남자 무당이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앳견 앳견 박수격, 앳견 앳견 박수격, 앳견 앳견 박수격.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티스 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14개입니다. 한자 혁신 방법으로는 아이를 줄여서 에, 쌍시오, 엣, 볼견자 모이, 노, 견, 엣견, 엣견 박수, 남자무당 겨.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